저기 한번 앉아봐도 될까요? 예, 그러세요. 저기 손님 이놈으로 합시다. 게임 시작한다고 내려오래요. 지금? 아 귀찮게. 아 게임이라니 무슨 게임? 오빠 브레인 피트니스 한다고 다 같이 36과제. 브레인 뭐? 오빠 기억 얼른 돌아오라고 머리 운동한다고 두뇌 운동. 니네 아빠는? 몰라 안 보이던데. 어디 갔어? 야. 너 그 민혁이 머리 운동하고 왜 나한테는 얘기도 안 해? 뭐 아버님도 하시게요? 하시게요? 다 같이 한다면서 나는 왜 빼? 아버님이 하실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되게 빨리빨리 하는 게임이라. 빨리빨리 하는 게임은 난 왜? 똥통 영상 나오는 것보다 내가 더 빨리빨리돼. 끝났다 진짜. 아 그럼 끼세요 뭐. 그래. 우리 손자 치료하는데 나도 해야지. 자, 오케이. 다들 잘 들으세요. 두 번 설명 안 할 테니까. 게임 유형은 다 같이 숫자를 순서대로 외치는데 3과 6과 9가 들어간 숫자에서는 박수를 치고 5가 들어간 숫자에서는 만세! 하는 거야. 다들 알겠지? 뭐라는 거야? 박수가 어쩌고 만세가 어째? 민혁 어때? 재밌겠지? 아버님 뭐 아시겠어요? 왜? 너도 아는데 난 모를 것 같냐? 내가 바보냐? 아니 왜 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물어본 거 가지고. 에이 그만해. 민혁아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그래? 그럼 다시 설명해 줄게. 잘 들어. 아이고 하버드까지 나온 녀석이 그런 간단한 게임도 모르니 일로 어째. 그래 다시 설명을 잘 들어보자. 잘 들어. 3과 6과 9가 들어간 숫자에서는 무조건 박수. 5가 들어간 숫자에서는 무조건 만세. 이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30일이면 어떻게 하겠어? 30일? 30일? 3이 10개면 박수가 10번인가? 30이면 3이니까 박수. 그리고 1이면 1이면 어떻게 하는 거야? 1이면 그냥 1 하고 말하면 되지. 3, 6, 9가 아니잖아. 그럼 35는? 35? 3은 박수니까 박수를 치나? 5! 5는 만세라니까. 그러니까 35는 박수 짝! 만세! 이렇게 알겠지? 좀 어려운데. 에이 이게 어려워? 어렵다. 너무 어렵다. 박수치고 만세. 그럼 숫자는 어디로 간 거야? 일단 시작해. 시작해보면 알게 돼 있어. 자 그럼 시작! 369 369 369 369 1 2 잘했어. 4 만세! 안 틀렸나? 7 또 건데 잘했다. 뭔 놈의 차례가 이렇게 빨리 돌아와. 10 에휴 뭐가 뭔지 모르겠다. 10 왜 박수지? 그럼 난 미치지? 10 만세! 뭐야? 10 만세! 아버지 걸렸다! 아이고 입 내가 걸렸네. 실수. 알았지? 이렇게 하면 걸리는 거야. 그래 때려. 맞지? 자 인디안마! 누구야? 너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박수였나? 박수였나 보네. 진작. 10! 11! 아씨 또 끝난데 내가 15인가? 15면 5가 만세지? 12! 10! 14! 만세! 오! 10만세지! 잘 만지다! 또 맞아야 돼? 진짜 뭐가 뭔지? 어디세요? 도대체 규칙이 뭐야? 난 왜 맞고 있는 거야? 알 수가 없다. 내가 왜 맞고 있는 건지. 369? 369, 369 그거? 큰아들 나는데 그 게임하면 도움된다고.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구나. 홍버크도 같이 하겠네? 해야지. 자기 형이 자기를 얼마나 아끼는데. 대표님이 홍버크를 아껴? 하루 종일 옆에 끼고 다니더라.
이래서 피는 못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잘해. 피는 못 속이는 거니까. 얘기가 왜 갑자기 거기로 쳐?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잘하냐? 항상 엄마가 나한테 뭘 해주나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엄마한테 뭘 해줄지를 생각해. 그럼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됐거든요? 10분 됐다. 바꿔. 야, 그거 좀 잘 보이게 높게 들어봐. 아, 이러니까 나 어깨 아픈데? 그래서 주물러 주잖아. 아, 좀 더 바짝 들어봐. 안 보여. 세상에, 여자가 알았네, 드디어. 큰 사내놈들이란.